안녕하세요. 아우라가 남다릅니다. 다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저희 그럼 자기소개 한 번씩.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시온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에이튼 경민입니다. 김기자. 네, 안녕하세요. 더인식스의 우경준입니다. 저는 회사가 레모네이션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오너입니다. 저는 멤버들이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인정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정모입니다. 오, 잘생겼다. 어깨 넓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은찬입니다. 와우. 팀에서 비율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뽑아주셔서 나오겠습니다. 와,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더크론 승환입니다. 와우.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다 잘생기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준님, 나와주세요! 와! 그럼 한번 지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도 황금 비율일 것 같긴 한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황금 비율이세요. 눈이 정말 예쁘세요. 눈 밑에 점이 계시는데 점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미소년 같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얼굴이 작으시다. 맞아요. 눈이 진짜 예뻐요. 비율 안 좋아도 좋다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약간 쿨톤 같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쿨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가 너무 크십니다. 음악 방송하면서 저보다 키가 큰 분을 잘 못 보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못 재는 것 같아요. 정말 황금 비율이신데. 이거 고정 멘트인가? 잘생기시고, 근데 실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승환님 나와주세요. 네. 진짜 제 친구거든요. 만족하시나요? 오! 확실히 각 팀의 비주얼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작은데? 떨리네요. 떨려? 눈썹, 미간. 움직이면 안 돼. 반응이 내가 잘 이상하게 생긴가? 네, 그렇다면 로트킹에서 최첨단 AI가 집계한 최고의 황금 비율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지금 막 측정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황금 비율로 뽑힌 멤버는 에이턴의 경민입니다. 일단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제가 읽은 게 살짝 부끄럽고 이제 모두가 너무 황금 비율이시고 잘생기신 것 같고 어쨌든 1등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좀 들어보니까 황금 비율 아닌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이 연예계를 이끌어 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준님 관상을 제가 봤는데요. 눈동자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눈동자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깊고
또 사려심도 깊고 이상주의적인 면과 현실주의적인 면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인생이 보편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야 될까? 네.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어떤 생각에 잠기면 내가 좀 잠식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빨리빨리 털어내는, 빨리 현실로 돌아오는 게 좀 좋겠죠. 시온님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져 있어요. 뭔가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작사, 작곡, 디렉팅 이런 쪽까지 아주 이름을 더 떨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민 씨 같은 경우는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관상인 것 같은데 전혀 날카로움이 없어요. 오히려 5살짜리 아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좀 여리고 몸의 황금 비율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길고 피지컬이 좋은 그 다리로 세계를 점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호 씨는 관상에서 백도화살과 홍도화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두 가지 면을 운호 씨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매력을 잘 뿜어낸다면 인기를 누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모 씨 같은 경우는 모범생 같은 관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공부를 했어도 굉장히 잘했겠다 하는 네, 그런 관상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긴 마라톤으로 봤을 때 마라톤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잘 지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점이다. 운찬님 같은 경우는요, 다 동글동글해서 운과 복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관상을 좀 가지고 있고, 이 귀가 상당히 잘 생겼거든요. 귀를 좀 많이 드러내준다면 내 운을 높이고 인기를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환님 같은 경우는 교회 오빠 같은 약간 모범생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 아주 시원한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관상에서 이마는 남자의 출세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뻥 뚫려 있거든요. 단지 입술이 살짝 얇아요. 도톰하게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세요. 네. 운명이나 미래는 관상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 끈기에 의해서 개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관상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운의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색한 자리였지만 다음에 볼 때는 또 라이벌로 저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파이팅을 한번 하고 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로스킨도 파이팅!